윤석열 대통령이 올해 13번째이자 마지막 순방 일정으로 네덜란드를 방문했습니다. 동포 만찬 간담회로 일정을 시작한 윤 대통령은 현지 시간으로 12일 공식 일정에 돌입합니다. 윤 대통령은 암스테르담 담 광장에서 국왕부부가 주관하는 공식 환영식에 참석한 뒤 왕국 리셉션에 자리할 예정입니다. 이번 순방의 주된 목표이자 가장 주목받는 일정은 ASML 본사 방문입니다. ASML은 반도체 생산에 필요한 극자외선 노광 장비를 유일하게 공급하는 세계 1위 반도체 장비 기업입니다. 윤 대통령은 외국 정상 중 최초로 ASML의 클린룸을 직접 방문해 네덜란드 반도체 기술의 핵심을 살펴보고 인력 양성, 차세대 기술 연구, 개발 협력 방안을 논의합니다. 미국 인텔과 대만의 TSMC 등이 우리 기업들과 미세 공정 경쟁을 벌이고 있는 만큼 이재용, 최태원 회장도 이번 일정에 동행합니다. 한편 윤 대통령은 올해 1월 아랍에미리트 국빈 방문에 이어 스위스 세계경제포럼에 참석하며 순방을 시작했습니다. 그는 7월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를 방문했고, 8월에는 캠프 데이비드 한미일 정상회의를 가졌습니다. 윤 대통령은 2월을 제외한 매달 순방에 나서며 세일즈 외교를 이어온 바 있습니다. 뉴스토마토 한동인입니다.